떡볶이는요, 여러분, 요즘 되게 핫한 떡볶이가 있더라고요. 근데 그게 좀 뭔가 이상한 게 떡이 없는 듯 유행 중인 떡볶이예요. 예? 지금 워낙 핫해가지고 여러분들도 당연히 아실 수도 있는데, 짠! 이 라이스페이퍼 갖고 떡을로 만들어서 라이스페이퍼 떡볶이를 만드는 게 요즘 유행이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떡볶이 덕후잖아요. 내가 또 안 하면 또 삭패. 그래서 오늘 한번 요즘 유행 중인 떡 대신 라이스페이퍼로 떡볶이를 만들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! 그래서 오늘의 준비물은 당연히 월남쌈, 라이스페이퍼, 어묵, 스트링치즈, 그리고 햄입니다. 그럼 지금부터 팀이의 쿠킹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이 라이스페이퍼 3장을 뜨거운 물에 아하. 이렇게 두어서 접은 다음에 이렇게 돌리던데요? 오! 야, 개 쉬운데? 약간 이런 식으로. 오, 맞아. 오! 뭔가 좀 엉성해. 다시 해볼까? 오, 오케이.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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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
만든다, 주민아. 너도 시집 가야 될 거 아니야. 이거 되게 인내심이 강하신 분들이 하면 좋겠어요. 정말 잘 똘똘똘 뭉쳐야 되는데 지금 잘 안 되시죠. 화딱지가 나네요. 됐어! 어때? 보고 싶지? 와, 여러분 비교해 보실래요? 첫 번째 만든 거, 두 번째 만든 거, 세 번째 만든 거. 분명 가면 갈수록 잘 만들지 않아? 하나만 더 만들어 볼게요. 아니다, 이번에는 여러분 이게 진짜 대박인 게 뭐냐면 이게 제가 SNS에서 본 라이스페이퍼 떡볶인데 막 안에 내용물들에 들어간 라이스페이퍼 떡이 있죠. 이거 보니까 안에 치즈를 넣거나 햄을 넣거나 막 깻잎을 넣거나 되게 다양도로 다 말더라고. 너무 맛있어 보여.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해보려고 해요.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? 여기다 이렇게 두고 이렇게 돌리라는 말인가?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이렇게 이렇게 돌려. 여기는 그냥 이렇게 찝어줘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치즈떡 완성. 그러면 점점 하면 할수록 잘해질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어. 이 재료 넣을 때는 한 개만 이렇게 라이스페이퍼 넣어도 될 것 같아요. 오 대박 사건. 잠깐만 너무 좋은데? 이렇게 해서 쇼르르. 어 미끌거려. 나 왜 이렇게 못해? 울려! 아 엉망진창이네. 나도 지금 이쁘게 임하고 싶다. 이게 뭐야? 아 이거 참나. 그리고 이제 햄을 해줄 거야. 햄. 자 햄도 약간 사탕 같다.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. 찾아보는데 자세히 나온 게 없어. 그냥 뭐 맛만 주면 됐지 뭐. 이렇게 소세지 떠. 이번에는 이게 좀 얇은 것 같아서 두 겹으로 해볼게요. 모양은 좀 거지. 모양은 좀 거지 같지만 맛만 좋으면 되죠, 뭐 여러분. 이거 소세지가 커서 그런 거예요. 너무 맛있어 보인다. 이거 어떡하냐. 자, 이제 떡볶이 재료들은 다 만들었거든요.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냥 이런 느낌이 난다. 아, 나 이거 진짜 잘 만든 것 같은데? 약간 내 예상 컨데 근데 살을 덜 찔 것 같은 느낌이 든다? 라이스페이퍼 살찌긴 찌는데. 자 여러분 지금부터 떡볶이를 만들어 볼 건데 일단 떡볶이 소스는 간편하게 이런 걸로 할게요. 이것만한 게 없어 맛있는 게. 어? 괜히 만들다가 망하는 것보다 이런 걸 믿어야 돼. 좀 살 세상 좋아졌어요? 물로 한번 이렇게 딱 헹궈야 돼. 아 깔끔해 깔끔해. 그 다음에 제가 만든 이 것을 한번 넣어볼게요. 투하! 햄도 투하! 나 근데 햄 진짜 무식하게 쌌다. 어묵도 넣어줍니다. 대파까지 넣어주면 끝! 와 뭔가 되게 먹음직스러운데? 떡이 들어가니까 또 괜찮네. 나 되게 요리 잘해 보이네. 기쁘다. 내 미래의 남편이 받았으면 좋겠다. 괜찮지 않아? 너무 괜찮은데? 느낌이 진짜 약간 촐랑촐랑 찰싹찰싹 될 것 같은 진짜 그런 식감일 것 같지 않아요? 얼른 먹어봅시다. 되게 잘 됐는데 이거? 자 여러분 이거 먹어보겠습니다. 꼭 해드세요. 진짜 꼭 해드세요. 겁나 맛있어 진짜.
아니 어떤 식감이냐면요 떡보다 엄청 더 쫄깃하고 탄탄해. 약간 중국 당면 겹겹이 쌓여서 먹는 그런 느낌도 있다. 오, 치즈? 어묵? 야, 내가 떡볶이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. 역시 시제품이 최고야. 아니 딱이야 딱. 아우 너무 맛있네. 그리고 내가 지금 느낀 건데 그런 글을 봤었거든요. 이게 그냥 떡보다 먹을 때 속이 덜 더부룩하대요. 근데 제가 원래 떡볶이를 먹을 때 거의 어묵을 좀 더 많이 먹거든요. 어묵이랑 중국 당면을 좀 많이 먹어요 떡보다는. 근데 이건 확실히 그 글처럼 짠듯하고 좀 더 탄탄한데 뭔가 되게 가벼운 기분? 속이? 그런 거 있긴 해. 그리고 이번에는 소세지를 먹어볼게요. 와 인기 봐. 근데 확실한 거는 되게 탄탄해가지고 치아가 아파요. 근데 여러분 제가 찾아보니까 저처럼 스트링치즈 말고 체다치즈로 한번 해보세요. 그게 훨씬 더 맛있대. 지금 이 스트링치즈 떡볶이는 어떠냐면 원래 보통 치즈 넣으면 늘어나는데 여기 안에 감싸져 있어서 먹으면 생 스트롱치즈 느낌이에요. 근데 너무 고소하고 맛있어. 야, 내가 나 이거는 꿈의 이상한 ASMR을 저희가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. 와, 너무 맛있어. 진짜. 뭐해! 빨리 만들어! 이거야! 와,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? 이 라이스페이퍼 떡볶이가 베트남에서 유행을 했대요. 굿! 베트남 굿! 아, 내가 배고팠나? 왜 이렇게 맛있지? 다 먹었나? 떡? 나 어묵만 남은 거야? 나 원래 아니라고 나 어묵만 다 먹거든요. 와, 희한했네. 이제 웃음밖에 안 나온다. 제 자신이 어처구니가 없어요. 아니 내가 살을 빼다가 그 살을 뺀 거에 살이 좀 쪄가지고 오늘 샐러드 먹고 그랬거든요. 그래서 이따가 저 운동하려고 하는데 와 이걸 이렇게 진짜 허겁지겁 다 먹어버리네. 와 근데 진짜 너무 맛있어.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. 이 음식을 내가 만약에 이제 결혼을 할 나이가 되잖아? 그러면 잘 보여야 되잖아 내 미래의 신랑감한테. 당연히 떡볶이 소스는 시제품이지만 이걸 해줘가지고 내가 요리를 잘하는 것처럼 보여야겠구만. 근데 이거 밀가루는 아니니까 밀떡보다는 살이 덜 찌겠죠?